안녕하세요. 돼지 저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.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. 엄청나게 기다란 곡괭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나무가 있어야 돼요. 나무를 캐가지고. 됐다. 이걸로 먼저 참나무 판자를 만들고요. 나뭇가지를 좀 만들어주세요. 됐어요.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 이걸로 곡괭이를 하나 만들건데 자 여기까지는 보통이랑 똑같습니다. 샥샥샥샥샥샥 곡괭이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을 파잖아요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. 봐봐요.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두고서 밑에다가 나무를 하나 더 이어봐. 따라 길어졌다. 세상에 루스가 고개가 길어졌어요. 아이템 창 뚫고 나온 거 봐.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? 아이고 뭐야? 어이 깜짝아. 뭐야 이런 기능도 있었어? 와우! 고개가 길어져가지고 근데 멀리는 안 캐지네. 멀리도 캐지는 것 같아. 허! 멀리도 캐지는 것 같지 않아요? 공책 굉장한데 이거? 촥촥촥촥촥촥 와! 촥촥촥촥촥 와! 촥촥촥촥촥촥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아, 나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아! 아! 맞아 계단 만들어서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뭔 소리야 이거? 이거 무슨 소리예요?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올라가서 돌로 돌곡괭이도 또 만들면 되잖아 근데 이게 끝이냐? 아닙니다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 더 이어버리면 안 돼요. 과한 욕심이 부른 폐해였습니다. 내 곡괭이 없어졌어. 이럴 수가? 아니네, 있네. 뭐야, 왜 없어졌었어? 길어졌니? 아,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? 그냥 2단계 슈퍼 곡괭이로. 이달한 돌곡괭이. 이거 완전 해초리인데?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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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. 멀리서도 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? 촥, 촥. 여기는 안 캐지나? 이거 원래 거리가 이 정도까지 캐지지 않았나? 퍽. 그리고 저기 철이 있어요. 철이 있다는 것은 철 곡괭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. 그리고 철 곡괭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? 바로 철을 모아가지고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석탄이 없어서 지금 철을 굽지를 못하네. 그리고 철도 부족해. 와 이런 곡괭이 있으면 진짜 이거 마인크래프트 할 때 오 굉장한데 그냥 돌곡괭이만도 이런 위력이라면은 바로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든다면은 얼마나 강력할까? 근데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려면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돼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지금 못 캤거든요. 다이아몬드를 좀 캐야 되는데 나는 철을 굽고 철 많아서 다행이야. 아! 석탄 좀 반 좀 내놔봐요. 나무로 마악대기를 더 만들고 마악대기 만들고 이걸로 횃불을 좀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갈 거예요. 다이아몬드로 곡괭이를 슈퍼 곡괭이로 만든다면 얼마나 굉장할까? 흙도 막 파지는 거 보니까 봐봐요. 나무도 잘 캐질 것 같아. 이거 뭐야 배였잖아. 뭐지? 안에 뭐 있나? 보물 있나? 그걸 캐봐. 굉장히 먹을 것도 잔뜩 있고 석탄도 있고 죽도 있어. 수상하는 추투. 잠깐만 나 숨 막혀. 수상하는 추투는 뭐지? 이거 한번 막아볼게요 제가. 무슨 맛이지? 찹찹찹! 아 배가 안 고파. 뭐왜 배가 안 고프지? 방금 막 일어나서 그런가? 배고파지면은 제가 이 수상한 슈트 한번 먹어볼게요. 그리고 철로 이제 철곡괭이 만들 건데 돌 필요 없죠. 벌 필요 없는 거 좀 버리자. 버리고 됐어. 그 다음에 얘네들은 끝에다 두자. 너무 길어서 아유 인벤토리 정리하는데 좀 불편하네. 그리고 바지 입고 신발 입고 됐다. 와 온몸이 번쩍번쩍해. 발사체로부터 뭐랑 가시 딱히 필요는 없는데 됐어. 그러면 이것도 철곡갱이도 슈퍼 울트라 진한 철곡갱이로 바로 만들어버릴까? 됐어 이렇게 짜잔. 와 얘는 또 얼마나 강력할까? 그리고 횃불을 이쪽에다 들고 됐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횃불을 설치하면서 와 별로 근데 돌곡갱이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돌곡갱이랑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.
어쨌든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. 다이아몬드는 Y13에서 잘 나오는데, 근데 이거 내려가면은 올라오질 못할 것 같은데. 아닌가, 올라올 수 있을까? 계단 형식으로 파지는 걸까? 어? 그런 것 같은데? 잠깐만, 이거 굉장하잖아? 이거 자동으로 계단 형식으로 파지고 있어요. 다이아몬드 찾는데 최적화된 곡괭인데? 금방 내려갈 수 있겠다. Y13. 아, Y-13인가? 아니야, 그냥 13이었을 거야. 여기지 그럼. 여기서 이제 정면으로 한번 파고 가볼게요. 뭔 소리야. 무서운 소리 났어 방금. 무슨 소리지? 무섭게. 여기로 들어가서 파야 되나? 이게 파면은 밑으로 파지던지 위로 파지던지 해가지고 좀 불편하네. 다이아몬드 어딨어?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 하나만 주세요. 용암이다. 이거 용암도 파버려. 한 가지 깨달은 거. 나는 이제 절로 못 가. 이쪽으로 가자. 요시야, Y. Y12, 괜찮아. 다이아몬드 내놔. 다이아몬드를 찾아서. 와, 다이아몬드 나왔다. 대박. 그럼 이제 난 다이아몬드 곡괭이. 다이아몬드 몇 개야? 다이아몬드 몇 개야? 왜 안 주워져? 돌 녀석들, 돌 버려. 됐다. 다이아몬드 버리면 어떡해요. 됐다. 다이아몬드 4개. 5개, 6개. 이제 다이아몬드 곡괭이 만들 수 있거든요. 다이아몬드 곡괭이의 위력을 체험을 해보겠습니다. 올라가서 다이아몬드를 곡괭이를 만들고,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. 끝이 아니에요.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더 강력한 곡괭이로 만들 수 있는 조합법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. 봐봐, 쫙쫙 하면은 공간이 없어. 일단 좀 버려봐. 짜잔. 이렇게 하면 됐는데 어디 갔지? 이건가? 내 곡괭이 어디 갔어요? 내 다이아몬드 곡괭이. 아니 뭐지? 이상한데 버그인가? 어디 갔지? 어디에 사라졌나? 여기 있구나. 깜짝아. 보여요? 여기 긴 거 보여요? 긴 막대기 보여요? 저거예요, 저거. 잠깐만, 저거 주워야 돼. 저거 다이아몬드. 주웠어. 인벤토리 창 뚫어버린 거 봐. 뚫어버렸어요. 너무 길어. 와, 엄청 길어. 뭐야 이거. 와, 세상에, 이게 뭐야. 와, 너무 길어. 마치 그거 같다. 그거 있잖아요. 핸드폰 이렇게 셀카 찍을 때 이렇게 들고 찍는 거. 셀카봉. 와, 땅도 그냥 한 방이라고? 땅이 한 방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걸 켰더니 밑에가 펼친 거구나. 곡괭이. 저게 제 곡괭이에요. 보이시죠? 절대 곡괭이.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슈퍼 울트라 곡괭이인 것이죠. 높이가 언제나 되는지 한번 보자. 와, 이거 봐. 곡괭이가 이렇게 길어 되는 거야? 곡괭이 돈다더라. 옆에다가 내리면은 T순으로 살리잖아. 근데 얘는 좀 대각선으로 쓰는 것 같은데. 비교가 안 돼, 비교가. 와, 비교가 안 돼요. 어떻게 이렇게 길이가 차이 날 수 있지? 그리고 이거를 착용한 거를, 긴 거 봐. 착용한 거를 좀 이제 앞에서 보고 싶은데, 이게 볼 수가 없네. 그게 아쉽네. 어떻게 카메라 같은 거 없나? 나의 곡괭이의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. 전부 다 파버린다. 땅 밑으로 그냥 직진으로 파고다. 아이고, 내가 아파요. 잠깐만요. 너무 위험한데요, 이렇게 오면. 직진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. 생각을 잘못했는데 내가. 안 돼요. 무서워. 뭐야. 엄청 깊이 파죠. 대박이야. 이거 지구 멘틀까지 뚫고 가보자. 뭐야.
이 베드락도 파버린 거야? 베드락도 파버렸어요. 베드락도 파버렸다니까. 뭐야, 구멍이야? 어, 무서워. 이거 뭐야, 무슨 구멍이에요 이거? 어떻게 된 거야? 요거를 팠더니 옆에 있는 베드락까지 같이 빠졌어. 구멍이, 이게 여기가 바로 세상의 끝에 구멍인데 한번 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다행이다. 아, 아니 안 다행이야. 아유 무서워. 아유 이럴 수가. 제가 마인크래프트의 그 밑바닥을 뚫어버렸어요.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정말 말도 안 돼. 뭐가 있냐? 에이, 와, 이 나무야. 나무인 줄 알겠어. 옆에서 보면 곡괭이가 아니라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, 오늘은 슈퍼 울트라 기다란 곡괭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, 재밌게 플레이했고요.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. 재밌었습니다, 여러분.